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2회차 정보통신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그네 번째 시간이고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1번입니다. IPTV에서 나왔고요. IPTV의 보안기술 중 카스, DR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카스는 인증된 사용자만이 사용한 프로그램을 쏘시는다. 기본적으로 카스가 용도가 그 용도인 거죠. 유료 가입자, 돈을 내고 사용하는 가입자들한테서만 수신을 제한하는, 가끔 뚫릴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간에 카스는 그 기능을 하는 거고요. DRM은 콘텐츠 복제와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카스는 다단계 암호화키를 사용합니다. 전체 마스터 키, 세션 키, 뭐 콘텐츠 키를 합쳐서 사용합니다. DRM은 단방향 통신망에서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IPTV가 단방향이긴 하지만은 예, 양방향 기반에서도 동작을 합니다. 양방 IPTV에서 DRM이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방향 통신망에서 사용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DRM을 제공할 때 인터랙티브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시스템 간에 상호작용한다는 얘기는 보내고 받고 양방향적인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4번이 틀린 것에 대한 답이고요. 카스의 기본적으로 보면은 접근을 제한하는 것. 사용자의 조건을 확인을 접근을 제한하는 거고요. DRM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보시면은 IPTV의 다단계 하면은 전체 마스터 키와 세션 키, 그다음에 콘텐츠 키를 결합해서 다단계 암호화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카스는 콘텐츠 보호 사용자 인증, 암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DRM은 콘텐츠를 암호화하고 권한을 관리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IPTV의 구성도예죠. 예. 사업자가 만든 콘텐츠를 헤드엔드 쪽에 엔코딩을 해서 아까 264, 265,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쪽에 보면 여기에 카스, 뭐 DRM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IPTV 전용 프리미엄망을 이용하고요. 멀티캐스팅 라우팅을 씁니다. 그다음에 억세스망의 스위치를 통해서 제공해주고 이 밑에 IP 세탑이 있는 거죠. 세탑 기반으로 TV가 연결돼서 쓰고 있는 거고요. 예, 집에서 쓰고 있는 그 IP 쓰고 있는 그 세탑의 동일한 형태입니다. 예. 공유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세탑의 인풋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쓸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잠깐 보면, 네트워크만을 잠깐 본다고 하면 이쪽 부분은 IGMP로, 예, 그룹으로 접속합니다. 이번도 IGMP 기반으로 동작하고, 이거는 라우팅은 멀티캐스팅 라우팅을 쓰는 거고요. 정확히 보면 이쪽 라우터까지는 IGMP로 동작하는 거고요. 여기에 만약 스위치까지 동작한다면 IGMP 스누핑을 씁니다. 약간,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위치까지는 IGMP 스누핑, 라우터까지는 IGMP. IPTV의 서버 단은 IGMP라고, IPTV 전체 네트워크는 네, 라우팅에 관련된 이쪽 부분은 멀티캐스팅 라우팅. 뭐, 멀티캐스트는 IS, IS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32번입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지상파 HDTV 방송의 전송 방식 표준 기술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변조 방식, 반송파 방식, 단일이냐, 멀티냐, 음성 부화 방식. 우리가 디지털 TV가 결정했을 때이 부분이 크게 이슈가 됐었죠. 변조 방식을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 캐리어로 가느냐, 복수 캐리어로 가느냐. 결국은 미국 방식을 채용하느냐, 유럽 방식을 채용하느냐, 그 문제였던 거고요. 우리나라는 NTSC, 아날로그 방식을, 미국 방식을 썼고요. 디지털도
미국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조 방식이 NTSC가 VSB 방식이니까 미국의 방식, 8배 8VS 방식을 썼고요. 그 다음에 DVD, 유럽의 코디드 OFDM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OFDM이 복수 캐리어고 우리나라는 단일 캐리어 방식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음성 부화 방식은 돌비 SC3입니다. 돌비 SC3 방식이고요. 전체적으로 디지털 지상파 기준으로 전 세계를 구분해 본다고 하면은 미국과 대한민국 측은 ATSC 방식, 유럽의 DVB-T입니다. T는 테레스티알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ISDVT 방식입니다. 유럽과 일본은 다 멀티캐리어 방식을 썼습니다. OFDM 기반의 방식을 썼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방식을 그대로 썼고, 그 다음에 대역폭은 6메가헤르츠로 고정입니다. DVT는 6메가, 7메가, 8메가, 6메가 또는 7 또는 8. ISDB 일본 방식도 동일한 거고요. 다중화 방식은 동일합니다. 영상 부화 다 MPEG-2 다중화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 동일한 거고요. 음성 부화만이 국내 돌비 S3. 그다음에 MPEG-2 BC, MPEG-2 AAC. 중국은 약간 다른 방식이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방식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답은 국내니까 8VSB 단일 캐리어 돌비 SC3. 3번이 답인 거고요. 기존에 우리가 NTSC 방식의 이런 100% 칼라바 패턴이죠, 이게. 100% 칼라바 패턴입니다. 이렇게 칼라 패턴을 이렇게 벡터 스커프로 볼 수도 있고 웨이브폼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여있죠. 다 미국의 방식을 채용한 거고요. 아날로그입니다. 주파수 대역 6메가 대역폭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넘어왔을 때 보면은 우리나라 미국의 방식을 그대로 ATS 방식 우리나라 여기만 있죠. 유럽 방식 DVT. 그다음에 일본의 ISDVT, 중국이 약간 다릅니다. DMBTH라고 중국 방식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네 가지 정도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우리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비디오가 압축될 때 MPEG-2로 압축되면서 ASI 신호로 바뀝니다. HDMI를 받아볼 수 있는 거고요. 방송국에서는 SDI 신호를 많이 쓰고요.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건 HDMI 신호를 많이 쓰지만 방송국에서는 SDI 신호를 많이 썼습니다. 오디오는 디지털 오디오, 아날로그 오디오, 디지털 오디오 AES, EBU. 디지털로 입력을 받아볼 수 있고 아날로그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송신은 8VSB 6메가헤르츠 트랜스포트 스트림 데이터는 19.39. 우리가 ATSC 1.0 기준인 거고요. 일반적인 구성인 MPEG-2로 FHD 1920에 1080 FHD죠. 지금 현재 4K나 8K, 아직 8K로 방송사가 만들진 않고요. 대부분이 아직은 4K의 콘텐츠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송신소, 여기가 관악산 중계소고요. 이렇게 해서 TV로 받아보는. 그래서 헤드엔드 설비, 아파트 헤드엔드 설비를 통해서 TV로 받아봅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송국 수신 설비의 형태고요. 국내 ATSC 방식이다. 전체적으로 TV는 이렇게만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국내 NTSC 방식이다. 유럽은 8 방식과 세컨 방식이 있었고, 동유럽입니다. 시작한 방식은 유럽은 8 방식. 그래서 항상 8에서 NTSC, 유럽에 뭐 축구 중계를 한다면은 8의 소스를 NTSC로 변환해서 국내로 중계를 했었죠. NTSC 기준 6메가 오이오 라인이고요. 투 스트리온 아까 보시면은 설명 안 드렸는데 아까
6메가를 찍어 보면 비디오가 있고 이쪽에 스트레오 오디오 스트레오 투 스트레오로 중계합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받아볼 수 있어야 되니까요. 투 스트레오고 ATS 1.0 풀 HD 1020x1080 동일하게 밴디스 6메가입니다. UHD로 넘어가도 아직까지 4K 기준으로는 6메가입니다. 아직은 변화가 없습니다. 주파수 채널, 주파수 대역, 국내 대역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3840-2160 ATS UHD는 3.0으로 됩니다. 3.0으로 되면 차이점이 뭐냐? ATS 1.0은 MPEG-2 기반의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림 형태로 갔지만은 바뀌었습니다. OFDM 기반의 ATS 3.0은 하이 인피션시 비디오 코딩 중요한 거 IP 기반입니다. IP 기반의 MMT, MPEG 미디어 트랜스포트. 전 세계 인터넷도 IP 기반이지만은 TV도 다 이제 IP 기반으로 다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구분해 볼수 있으면 되고요. 풀HD와 4K, UHD, 풀HD와 4K는 몇배 차이다? 요게 2배니까 4배 차이인 거고요. 8K하고는 이거에 또 2배니까 풀HD 기준으로는 16배. 이게 4배, 4배니까 4, 4, 16. 16배의 차이가 있다. 화질의 차이가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33번입니다. 홈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요구 사항 등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인증 기준 항목에 그 항목 중에서 인증에 관련된 겁니다. 작년, 재작년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됐었었고요. 홈 네트워크 부분은. 왜냐면 아파트에 한 아파트의 주거에 사시는 분들의 영상이 유출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체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부분이고요. 그거 관련돼서 홈네트워크의 어떤 네트워크의 기밀성, 인증, 접근 통제, 보안 요구 사항이 법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중에서도 인증에 관련된 게 뭐가 있느냐 부분이고요. 답을 먼저 본다고 하면 비밀번호 인증 관리, 사용자 인증, 기본적 인증에 관련된 부분이고, 세션을 관리하느냐만 이 부분이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 세션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지 안 했는지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을 해야 됩니다. 세대 단말기에 들어가 있고요. 관련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도자료 나오고 법규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보안 요구사항 이거에 관련된 법규 제14조 2의 1항에 관련된 별표 1의 사항을 보면 요구사항이 기밀성, 무결성, 인증입니다. 지금의 문제 인증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접근 통제, 전송 데이터 보안 이거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비밀번호 뭐 원타임 패스워드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도 세션에 대한 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홈 네트워크 보안 가이드를 22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키사랑 같이 했고요. 여기 보면 아까 법규에서 얘기했던 그 사항을 그대로 적어줬고요. 거기에 보면 인증에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백본 장비, 방화벽, 스위치, 게이트웨이, 세대 단말기, 단지 서버에 대한 각각의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백본에 대한 인증 기준 이렇게 고정되고요. 방화벽에 대한 인증 기준, 일반적인 뭐 비밀번호 이런 것도 다 기본적인 사항이겠죠. 비밀번호. 세션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표현은 안 되어 있고요. 단지 서버도 별도에 대한 부분은 비밀번호나 일반적인 부분에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세대 단말기의 인증 기준에 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션이라는 것은 제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제가 구글에 접속을 합니다. 웹브라우저를 크롬을 통해서 접속했는데 접속해서 보고 있죠. 그러다 제가 30분간 어디 나갔다 오고 1시간 나갔다 해도 이 세션을 연결해 주느냐, 그걸 계속 연결해 주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세션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세션을 잠그거나 종료를 시켜야 하고 어디에서 이 세대 단말기의 인증 기준입니다. 그 재사용되는 것을
재접속시의 세션 정보가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세션 단말기는 지금의 아파트에 있는 뭐죠? 과거의 월패드입니다. 거실에 있는 그 월패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션까지 법규에 들어간 권장사항으로 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션까지를 포함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였고요. 다른 것들은 쭉 문제가 이런 다른 부분은 문제가 서로 기관들별로 이슈가 있었는데 인증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슈가 서로 없다 보니까 문제로까지 만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좀 뜨거운 감자였던 거에 대한 거를 기사 시험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사안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4번입니다. 다음 중 RFD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태그는 배터리 내장, 유에 따라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구분한다. 맞는 얘기고요. 리더기는 데이터 발신, 수신 데이터 해독을 추진한다.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리더기는 용도에 따라 고정, 이동, 휴대용으로 구분된다. 물류센터에서 리더기 쓸 때, 휴대용, 많이 쓰겠죠. 이동용. 태그는 데이터가 입력되는 IC칩과 배터리로 구성된다거나 안테나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4번이 틀린 거고요. 일반적인 RFD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보면 RFID 태그 자체가 안테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저런 능동형이냐 수동형이냐. 능동형이면 여기 RFID 태그에도 배터리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동형이면은 배터리가 필요 없는 거죠. RFID 태그는 칩과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고 안테나로 해서 주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 후단에 리더가 있어 리더와 호스트에서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과거에 RFID에서 출제됐던 문제고 이때는 리더기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리더기에서 기능이 아닌 것은 태그와 통신하는 것은 아까 보셨듯이 태그와 통신하는 것은 리더가 아니라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3번이 틀린 것에 대한 과거의 기출 문제였고요. 일반적인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종류를 보면 블루투스, RFID, 지그비, UWB, NFC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RFID는 특징이 리더와 태그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NFC는 리더, 어떨 때는 리더로, 어떨 때는 태그로 동작하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거리가, 서비스 거리가 NFC는 짧다 보니까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결제가 가능한 거고요. 블루투스는 워낙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FH, 프리퀀시 호핑 방식의 스펙트럼 방식입니다. 속도가 버전 1.0에서 1.1에 10메가 정도였고 721K를 항상 이어섰죠. 그러니까 지금은 5.0으로 가면서 거리가 150메가, 400메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다음에 무료로 쓸수 있다는 게 가장 네트워크에 무료로 쓸수 있는 거죠.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35번입니다. 다음 중 단말형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서버 기반으로 쓰고 있는데 단말형이면 그 인공지능에서 상당히 좀 앞서가 있는 모델인 거고요. 그랬을 때를 보면은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단말형이면 사용 단말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실행한다. 맞는 얘기고요. 단말기 자체적으로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학습하고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없다. 아닙니다.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경망 처리가 하드웨어 경량화된 소프트웨어 최적화 솔루션에 이용된다. 보안성과 실시간성. 가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안성. 나의 정보가 바깥쪽 저 멀리 있는 서버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단말에 저장되니까 보안성, 가까우니까 또 실시간적인성. 어떤 단말형 인공지능의 어떤 장점이고요. 관련된 부분을 실제 인공지능에 대해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단말의 인공지능 기술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기기 자체에서 작동하는 부분이고요. 서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다고 아주 서버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서버 없이 자체적으로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서버 없이 동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복잡한 경우에는 약간은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아까 단말의 인공지능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프라이버시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나에 대한 정보가 바깥에 먼 거리에 있는 서버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말의 인공지능 거기에다 저장된다. 보안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질문 한번 인공지능이 단말의 인공지능이 오프라인 환경에서 작동되는가를 질문을 해봤습니다. 작동할 수 있다고 했고요. 하지만은 뭔가 복잡하거나 계산량이 많은 거는 서버를 필요로 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36번입니다. 긴급 구조용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몸에다 장착하는 기기일 때 긴급 구조용이고 위치 정보를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GNSS, GPS 같은 기능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어시스트, 좀더 정확한 GNSS 기능들을 필요로 하겠죠. 당연히 이동통신기반의 모듈 필요할 테고 와이파이 같은 거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SNS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긴급 구조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2번이 틀린 것에 대한 답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급구조용 위치 웨어러블 기기의 특징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GNSS, 우리 GPS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GPS, 미국의 GNSS를 이용하는 거고요. 글라나스, 러시아죠. 러시아가 GPS를 쓸 일이 없겠죠. 러시아는 러시아 자체의 위성 위치에 대한 시스템을 글라나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도 GPS를 안 씁니다. 유럽 자체적으로 갈릴레오를 쓰는 거죠. 이게 시스템이 GNSS, 위치 정보, 내비게이션, 글로벌한 내비게이션이고, 세들라이 시스템이 유럽은 갈릴레오 시스템을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중국도 베이두라고 별도로 쓰고 있고요. 그런 GNSS 시스템, GPS 같은 게 필요한 거고, GPS의 위치 정보가 좀더 명확하다 보니까 어시스트한 GNSS, 정확한 위치 정보를 위해서 어시스트 GNSS 같은 게 필요하고요. 아까처럼 통신 모듈, 여기 와이파이 같은 게 필요로 합니다. 통신 기능 필요하고 센서 필요한 거고요. 배터리와 표시 장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 오픈 AI가 가끔 거짓말을 할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뢰할 수는 없고요. 문제 37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술의 용어는 가상의 정보를 가상과 현실을 더딥혀서 같이 제공하는 기술이에요. 더 나아가 현실과 가상이 자연스럽게 결합돼서 좀더더 진보했다는 얘기죠. 그거는 AR에서 좀더 진보했으면 MR로 봐야 되겠죠. 답은 믹스드 리얼리티로 보면 되겠습니다. 홀로그램은 3차원 영상에 필요한 어떤 활용되는 어떤 기술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임을 했을 때의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현실입니다. 그게 일부가 전체적인 다 외부 현실인데 일부만이 아주 작은 부분만이 가상이 같이 공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전체가 다 우리의 센싱 같은 게 이런 영상에만 인식하는 게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해주는 그런 것들이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VR과 AR과 MR의 차이점을 본다고 하면은 VR의 경우에는 현실과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이 안 됩니다. 그냥 가상 세계 내에서만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AR과 MR로 넣으면서 인터랙션이 가능합니다. 가상현실과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 당연한 거고요. 현실과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약간의 그 현실과 인터랙션이 약간 한정적인 거죠.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제한됐지만은 MR로 넣으면서 그 오감에, 인간의 오감을 다 연결해서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세스의 동화를 보면 AR, VR이 2017년, 18년, 19년, 20년 계속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있었고요. 2003년도에 세스도 봐도 지금처럼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이 MR 이런 것들이 많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눈에 착용하는 헤드마운티드. 있는 거고요. 과거의 기출문입니다. 환경에 가상의 액체를 혼합하여 보다 실감나는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이때 스마트폰 있다 보니까 이때는 AR이 답이었던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헤드마운티드 디스플레이 기반의 가상현실의 핵심 기술의 요소가 아닌 것은? 답은 이미지 트래킹입니다. 일반적인 3D 기반의 그다음에 넓은 시야가 머리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영상의 트래킹하는 부분은 헤드마운티드의 어떤 핵심 기술은 아닙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면은 헤드마운티드의 최근 어떤 논문 자료를 잠깐 찾아봤습니다. 가상의 어떤 가상의 물체를 인식하다 보니까 눈으로 인식합니다. 실제 장비가 눈으로 가상의 장비를 인식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각적인 피로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점의 불일치. 그래서 현재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눈의 피로감, 멀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수렴과 초점의 불일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요 헤드마운트는 홀로렌즈 2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했던 거 가격은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국내에도 있고요. 산업 현장에도 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술 요소를 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광학, 스티레오, 아까 문제에 나왔죠. 스티레오 3D, 그 다음에 위치 자이로스코프,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 회전, 위치 등을 추적한다. 이런 부분들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의 어떤 기술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장치 인터페이스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39번입니다. 프린터의 인쇄 이미지 해상도나 선명도를 표시하는 방식. 상식적인 선에서 풀어야 되죠. 픽셀은 영상 쪽인 거. 룩스는 광도의 단위인 거죠. 빛의 양을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루멘, 조명 장치, 조명 제품의 어떤 루멘, 조명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디파이는 도트 퍼 인치입니다. 우리가 인쇄물에서 많이 사용하는 해상도의 단위입니다. 프린터 인쇄 해상도는 DPI가 답이 되겠습니다. 픽셀은 픽처 엘리먼트, 광도는 빛의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DPI, 인쇄물, 도츠 퍼 인치, 루멘은 피폭량이다. 전체 어떤 광원의 밝기 등을 나타내는 거고요. 일반적인 조명 제품의 어떤 사양을 표기하는 단위다. 문제 40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은 전력 제어 기술은 통화 중에 이동국의 출력을 기지국이 수신 가능한 최소 전력이 되도록 최소함으로써 기지국과 역방향 통화 용량을 최대화, 단말기 배터리 수명 연장을 한다. 이동 도전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전력 제어는 반드시 우리가 CDMA 기반에서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전력 제어. 특히 BTS 기지국이 있습니다. 기지국에서 단말적으로 모바일 폰으로 BTS 쪽에서 보내고 쪽보다는 이 받는 쪽,
이 모바일이 이동화되다 보니까 아주 가까울 때도 있고 아주 멀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이 서로 인터페리언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걸 코채널 인터페리언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같은 셀에 있다 보니까 근거리와 원거리의 가입자들의 간섭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 전력 제어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개방루프와 페르프 전력 제어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방루프보다는 페르프 제어 방식을 씁니다. 페르프 제어 방식을 쓴다는 얘기는 BTS 기지국에서도 제어를 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순방향 전력 제어는 기지국에서 단말 쪽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반대가 역방향입니다. 역방향의 단말에서 기지국 방향이 역방향 전력 제어인 거고요. 제어하는 방식은 모바일 폰에서 역방향 전력 제어 방식에 페르프, 개방루프, 외부루프 방식 세 가지 방식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쓰는 방식은 페르프 제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말별의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관련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CDM에서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근거리 여기 제가 한 20m, 기준이 20m 거리에 있고 여기는 2km, 2000m 거리에 있는 모바일 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BTS 기지국으로 보낼 때 여기서는 근거리에 있다 보니 송신 파워를 여기 대비해서 17dBm으로 보내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파워를 보내도 BTS 이어서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2000m 멀리 있다 보니까 얘는 상당히 높은 파워를 보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가 BTS에서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게 모바일 폰에서 다 기지국으로 가는 게 이게 역방향 전력 제어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반대로 기지국에서 단말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이 순방향 전력 제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방사되는 가장 낮은 전력 레벨로 또 시스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동국 모바일 폰과 기지국의 송신 전력을 알맞은 레벨로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전력 제어고 반드시 이동통신을 필수적으로 쓴다. 시스템의 통화 용량도 늘리고 양질의 통화 품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7dB 아니라 만약 30dB로 엄청 크게 보냈다. 그럼 인접 한 셀에 있는 다른 단말들이 인터피리언스가 발생해서 통화 품질이 많이 떨어지겠죠. 아까 저는 근거리에 있는 단말과 원거리에 있는 단말의 인터피리언스 문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 전력 제어를 통해서 해결한다. 미어파 인터피리언스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좀더 내용을 정리해 본 거고, 역방향 전력 제어, 모바일 폰에서 BTS 기지국 방향의 전력 제어 방식인데 방법은 오픈 루프, 클로즈드 루프, 아우터 루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페어루프 제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기지국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순방향 전력 제어는 저는 기본적으로 다 페어루프 전력 제어 방식을 쓰는 거죠. 페어루프 전력 제어는 20ms, 1.4 약간 주기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측정하는 거를 어떤 값을 가지고 측정한다? 이동국의 에너지 EBNO입니다. 에너지 퍼 비트, 퍼 노이즈 덴시티입니다. 노이즈 덴시티는 우리가 절대적인 노이즈는 우리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우주에 있는 노이즈는 있는 그들의 절대적인 노이즈를 측정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노이즈를 측정할 때 계측기를 통해서 거기에 어떤 덴시티 값으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이즈 자체가 아니라 노이즈의 덴시티 값을 우리가 항상 갖고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측정값 개방루프의 전력 제어, 페어루프의 전력 제어. 개방루프는 이동국, 페어루프는 기지국의 EBNO로 측정 파라미터를 구성합니다. 그다음에 프레임 에러 레이터도 따른 EBNO의 변화. 결국은 EBNO를 통해서 적정 전력 송신 레벨, 수신 레벨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목표는 뭐다? 기본적으로 EBNO 값을 가장 낮은 값으로
시스템 구성을 할수 있으면 되는 거죠. 예, 지금 보시면은 이 변호 값들이 있습니다. 마이너스에도 20, 뭐, 20, 우에도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 변호 값이 낮으면은 에러의 발생률이 올라가죠. 10의 마이너스 있으면 10개 비트를 보내 1개의 비트가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변호 값이 같은 기준에서 좀더 늘어나면 확대가 되면은 100만 개 중에 한 개로 에러가 떨어지는 거죠. 어떤 방식일 때 제가 파란색은 BPSK 변조 방식을 썼을 때좀더 QPSK, 8PSK, 좀더 32K, 64KM으로 좀더 늘어갈수록 같은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은 점점 입에 요구되는 이 변호 값은 늘어납니다. 보시면 동일 기준을 보시면은 같은 에러 레이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쪽에서의 이 변호 요구되는 이 변호는 8인데 이쪽 이 시스템 64카메라 점점 늘어났을 때 32로 늘어날 때이 변호 값은 20 정도로 상당히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이 변호 값이 커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